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뭘할 거냐면, 자, 일단 저희 거실을 보세요. 보면은 은근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원래는 여기 러닝머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엄청나게 자리 차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를 엄청 좀 촬영할 때 메인으로 쓰는 공간이라서, 아예 여기를 약간 스튜디오처럼 쓰고 싶어서 러닝머신을 치웠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인테리어 1탄. 요 거울. 거울이 한 3개인가 4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폼 거울을 만들 거예요. 그 우레탄 폼 거울. 짜잔. 김장 봉투를 사왔어요. 신문지를 까는 것보다 비닐을 까는 게 좋다고. 짜잔, 요거를 사왔습니다. 우레탄 폼이에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철물점 갔을 때는 요거를 주셨어요. 되고 있어. 되고 있는데 이게 영입한 건지에 대한 의문은 살짝 들고 있어. 네, 아버지. 이거 엄청 부풀어 오를 텐데? 지금 부풀어 올랐잖아요. 아니야, 이거보다 한참 더 올라와. 엥? 진짜요? 그럼. 거울 다 가리는 거 아니? 엄청 많이 했네? 응. 자, 일단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얘가 사이즈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크긴 한데, 대형 거울이긴 한데, 진짜 네통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요 거울 요거랑 요 동그란 거울 있거든요. 얘도 쓰고 싶은데 내일 더 사와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우, 더워. 와우. 엄청나지 않나요? 냄새가 날까봐 어제 하루 종일 창문을 열고서 잠을 잤는데, 얘가 진짜 엄청나게 부풀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얘만 이렇게 색깔이 다르거든요. 제가 너무 조금 남아서 아까워서 마저 뿌렸는데, 이렇게 얘만 색깔이 다르게 여기도 보면은 딱 보이시죠? 마치 이상하게 이렇게 뿅뿅뿅 다 튀어나왔어요. 얘네들을 일단 칼로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쉽고 진짜 되게 이뻐요. 뭐 해? 우리 일단 지민아 이거를 한번 들여 올려볼까? 왜 우리야? 왜 우리긴, 이 새끼. 도와달라 해야지. 도와주세요, 성님. 자, 여기를 일단 들어보시고요. 이거 사이에 비닐로가 꼈어. 일단 들어야지 뭐. 와우, 멋지다. 이야! 마음에 드는데? 자, 이제 다음 거울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거는 이 거울 이렇게 해줬고, 요거는 오늘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서 동생이 요거 자기 거울도 하나 하고 싶다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요 전신 거울, 그리고 이거 크림이 아주 줄줄 흘러내린 것처럼. 얘는 이게 세로로 하면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조금씩 굳히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됐다.